You are. Okay. 비동사가 이다,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 are in the room. In the room이 무슨 뜻이죠? 그 방 안에 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You are가 비동사가 너는 뭐뭐 이다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너는 있다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어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다야? 어디 어디에 있다란 말이 어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you are는 너는 뭐뭐 이다일 수도 있고 너는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정해질지는 다른 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에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 뜻도 되고 이 뜻도 되는데 in the room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뜻이 되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뭐가 될 거고 Are you in the room?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는 방 안에 있니? Are you in the room? Yes, I am. No, I am not. Are you?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장 너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ere are you? 하면 되는 거죠. Where are you? 예, where가 위치를 묻는 말이고요. Are you는 you are를 묻는 말로 you are는 묻는 느낌이 안 들죠. You are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are you 하니까 묻는 말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대답은 어떻게 되느냐? I'm 그렇죠. 좀 더 크게 뭐라고 나는 있다. I am 어디에?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In the bathroom의 뜻이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영어로 하면 when, where, who 이게 뭐죠? What 그 다음 How Why 중에서 in the bathroom은 당연히 이 대답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은 거예요? 얘는 where가 되었고 그 다음에 I am은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are you? 얘하고 얘하고 둘 다 비동사인데 묻는 말 해야 되니까 you are가 아니고 are you가 되는 거죠. 얘가 are로 바뀌고 얘는 you로 바뀌어서 묻는 말. 그리고 영어 문장의 특징은 이와 같이 누가 다를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누가 다 내가 있다. 보통 선생님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주어와 동사라고 하실 거예요. 주어 동사 이런 말 들어봤죠? 주어 동사 이런 말 처음 들어보나요? 들어봤죠? 선생님은 주어 동사란 말 안 하고요 누가 다라 그러는데 누가 내가 뭐 한다 있다니까 이건 누가 다 라고 해요. 누가 다 내가 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화가 났구나. You are angry. 그렇죠. 누가 네가 뭐 한다 화났다 됐습니까? 근데 angry의 뜻은 화내다가 아니야. 그 말은 무슨 씨가 아니다 하다 씨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angry의 뜻이 화난이니까 무슨 시다? 어떤 시죠? 그렇죠? 어떤 시를 어떤이란 의미를 뭐로 만들고 주고 싶으면 어떻다. 여기서는 화난을 화난다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뭘 쓰면 된다? 어떤 시 앞에 뭘 쓰면 된다? am, is, are와 같은 그래서 be 어떤은 어떻다라고 합니다. be 어떤 하면 오케이. 그래서 너는 화가 났다는 뭐다? 그렇죠. You are angry 하면 되는 거죠. You are angry. 근데 you are angry를 묻는 말로 하고 싶어. 그러면 Are you angry? 그렇죠. Are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드는 거죠. Are you angry? 오케이. 그래 물어봤더니 너는 왜 화가 났니? Why are you angry? 그렇죠. Why 한 다음에 이제 끊어있게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Why 한 다음에 너는 화났니? Are you angry? 집어넣으면 된다. Why are you angry? 됐습니까? Why are you angry? 화난 이유를 묻는 거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y는 이유를 묻는. 오케이. 그래서 왜 화났니? 그랬더니 그렇고요. 대답은 안 왔네. 그 다음에 너의 생일이 있다. 자, 너의 생일이 영어로 뭐죠? Your birthday. 그렇죠. Your birthday죠.
자,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안만 길어봤자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안만 길어봤자. 자, your birthday는 안만 길어봤자? 네. 안만 길어봤자. 자, your birthday가 남자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남자라면 얘 안만 길어봤자 이게 됐겠죠. 그렇죠? 이거 아니고. 그럼 여자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개입니까? 아니죠. 그 말은 모두 아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your birthday는 안만 길어봤자 뭐다? 너의 생일.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It. 너의 생일은 그것이잖아요. 그거. 너의 생일이 남자입니까? 응. 여자입니까? 응. 여러 개입니까? 응. 그러니까 it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것이 있다. 그럼 그것이 있다는 뭐예요? 그것이 있다. It is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Your birthday 대신 온 거죠. Your birthday. 그래서 Your birthday is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생일이 있다. 뭐야? 너의 생일이 있다라는 표현은 그것이 있다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뭐를 터치를 잘못했어요. Your birthday is.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It is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It is. 그럼 it is를 묻는 말 바꾸면 뭐죠? 그렇죠. Is it 하면 묻는 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묻는 너의 생일이 있니? 하고 싶으면 Is your birthday? 하면 되는 거죠. 지금 your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하고 똑같아요? Is it? 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있다. It is. 그것이 있니? Is it? 이게 너의 생일 대신 왔으니까 Your birthday is를 뭐 만들었다? Is your birthday? 한 거죠. Is your birthday?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의 생일이 언제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너의 생일이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하면 되겠죠. When is your birthday? Your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그거 언제니는 뭐해? 그거 언제니? When? When is it? 그거 언제야? When is it? 그 파티 언제니? When is? When is? 요거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When is the? Party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뭐 크리스마스는 언제니? When is Christmas? 그렇죠? 뭐 또 뭐 할까? 개천절 언제니? When is 개천절? 광복절 언제니? When is 광복절? 너의 생일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됐습니까? 이렇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뭐 is로 바꿨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생일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 한 여러 개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언제야? When is it?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뭘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날짜가 궁금한 말을 거. 광복절 언제인지 모르겠어. When is 광복절? 추석 언제야? When is 추석? 알겠습니까? 뭐 그 콘서트 언제야? When is the concert? 이렇게 물어보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내 생일은 4월 달에 있어. My birthday is in April. My birthday is in April. In April이 무슨 뜻이에요? 4월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n 그리고 When is your birthday? 라고 물어봤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 생일 언제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한 묶음이라 그래요. 질문과 대답의 묶음. 네 생일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그랬더니 When is your birthday? 그랬더니 대답이
그렇죠. My birthday is in April.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in April.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쉽죠? 크게 어렵지 않죠? 왜 쉽다 그러면 선생님이 더 어려운 거 내줄까봐.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뭐뭐이다 할 때도 똑같이 뭐 쓰면 된다. 그렇죠. You are. 이다와 있다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채원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you are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뜻을 몇 가지 가르쳐주겠다? 두 가지를 가르쳐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건 문장이 아니니까. 언제예요? 좀 기다려 하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있다일 수도 있고 너는 이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묻는 말 받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Are you? 아까랑 똑같죠? 오케이. 그럼 얘가 얘는 문장은 아니고 이제 얘를 문장에 넣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누구냐? Who are you? 그렇죠. 똑같이 are you가 들어가는 거죠. 묻는 말이니까. 그리고 누군지 궁금하니까 who를 사용했고요. Who are you? 됐습니까? Who are you? 그랬더니 전 쌤인데요. I am Sam. I am Sam. 그러면 쌤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Who 하고 얘는 you로 바뀔 테니까 얘도 따라서 are로 바뀌는데 you are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are you 하면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Who are you? I'm Sa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o are you?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I am Sam. 됐습니까? 그래서 Sam은 who 라는 질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Sam 서로 어울리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뭐뭐이다. They are. 그렇죠. 그들이 있다란 뜻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이다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얘를 가지고 이제 아직은 문장이 아니고요. 얘를 묻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Are they? Are they 하면 되겠죠. 비동사는 이렇게 묻는 말을 만드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걔들 누구야? Who are they? 똑같죠. Who are they 하면 되겠죠. Who are they? 오케이. 그랬더니 내 사촌들인데 They are my cousin. 그렇죠. They are my cousin 하면 안되고 They are my cousins. 그렇죠. They are my cousins. They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Yeah. 여러 명이면 사촌도 한 명이겠어요? 여러 명이겠어요? Yeah. 그렇죠. My cousin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Yeah.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렇죠. Who are they? 했더니 They are my cousins 라고 하고 있죠. They are my cousin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20번부터는 저 친구 잠깐 하고 나서 이어서 할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